안녕하세요, 정민입니다. 오늘은 불안을 잠재워주고 걱정을 해소해주는 기초적인 호흡 명상법 함께 할 거예요. 길지 않은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 내면에 이미 자리하고 있는 이너피스 찾는 데 많은 도움 줄 겁니다. 제가 오랜 시간 불안발작에 시달리면서 약물 없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었던 정말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자기사랑의 여정 힘차게 시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박수 보내요. 내 내면은 내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 언제나 자신감 가지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든, 지금 내 머릿속을 어떤 생각들이 스치고 있든, 지금 내 주변 환경이 어떻든 개의치 않고요. 내 안에 있는 평온을 찾아 심플하게 호흡에 집중합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게 어떤 건지 다들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냥 호흡에 집중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고요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고요함 자체가 어려운 것이죠. 내 몸이 편안한 선에서 바르게 앉습니다. 가부좌를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양쪽 다리를 반대쪽 허벅지 위에 올려두셔도 되고요. 이게 힘들면 한쪽 다리만 올려두는 반가부좌 자세를 하셔도 되고요. 이것도 힘들다 하시면 양 발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포개시고요. 앉으시면 됩니다.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고 허리에 지나치게 힘을 주어 펴지 않고 편안하게 바르게, 그리고 턱은 약간 당겨주고요. 눈을 감습니다. 이제 호흡을 통해서 내 내면에 집중할 거예요. 그숨 날숨.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잠시 호흡을 반복하며 의식을 모으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나는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자유롭기로 결심했다. 나는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자유롭기로 결심했다. 나는 생각과 감정을 놓아주기로 결심했다. 나는 생각과 감정을 놓아주기로 결심했다. 이 두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잠시 호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서요. 감각에 집중해 볼게요. 코로 숨이 들어가서 우리 목을 거쳐 폐를 가득 채우고 다시 폐로부터 우리의 목을 거쳐 코를 통해 혹은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을 감각적으로 관찰합니다. 들어가고 나오는 그 경로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합니다. 숨을 코로 내쉬어도 입으로 내쉬어도 괜찮아요. 저는 입으로 내쉬는 걸 선호하는데요. 입으로 내쉬면 날숨이 더 시원하게 빠져나가죠? 안정감을 느끼고 싶을 때 저는 손을 땅을 향해 뿌리를 내리는 나무처럼 이렇게 무릎 위에 두고 명상하는 걸 좋아해요. 다시 눈 감고 호흡에 집중하며 감각을 느껴봅니다. 폐를 가득 채우고 완전히 내쉽니다. 생각이 밀려오면 저항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생각대로 그곳에 두시고요. 나는 내일 호흡에 집중합니다. 생각이 자꾸만 떠오를 때, 그 생각을 이어가려는 것이 에고임을 깨닫고, 에고에 휘둘리지 않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 자연스러운 감각에 집중합니다. 무리해서 호흡하지 않고, 호흡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 목적이 되도록. 편안한 들숨, 날숨. 마음이 조금 고요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천천히 눈을 뜹니다. 몸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웅크려보세요.
굉장히 강한 텐션으로요. 심장도 억제고 갈비뼈를 닫는다는 느낌으로 호흡까지 참으면서 심하게 웅크립니다. 만들 수 있는 최대한의 텐션을 만들고 하고 놓아버리세요. 한 번 더. 만들 수 있는 가장 강한 텐션을 호흡을 참고 몸과 함께 날숨을 내뱉으며 이완합니다. 몇 번이고 더 반복하셔도 좋아요. 강한 텐션, 굉장한 이완. 이걸 반복하시면서 몸과 마음을 조금 더 릴렉스 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불안과 잡념이 나를 엄습해 올 때 이 영상 반복적으로 재생하시면서 저와 함께 명상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 중 몇 가지 편하신 것으로 골라서 편한 방법으로 조합해서 혼자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우리 밴드 커뮤니티에서 주고받고 있습니다. 아래 설명글에 보시면 링크 있으니까요. 찾아서 오시고요. 아니면 밴드에서 마인드풀 TV 검색하셔서 오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명상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너피스 찾으시길 바랍니다. 평온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